오늘은 제가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정하고 가장 첫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에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나와 이곳에서 만난다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가시적인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서 광야 교회인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이 언약궤를 살펴보면 언약궤 안에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증거궤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궤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댔을 때 그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남궁불락이라고 할 만큼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면서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게 되어집니다. 그 대열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대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르앗 여아림에 왜 있었을까요? 브레셀과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언약궤마저 뺏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브레셀 나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는 작전을 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브레셀과 전쟁 그 가운데 끌어들여서 승리해보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브레셀과 싸움에 싸움을 하게 되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을 듣는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또한 언약궤를 브레셀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브레셀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커서 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참패했을까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기르앗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첫 번째 사역으로 삼고 다윗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 10장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부장과 백부장군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 법궤 가져오는 거 그거 뭐 왕이 얘들아 저기 기르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더불어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논에서 그 법궤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다윗은 사울왕 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왕위에 지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와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분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르앗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오려고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운운했다고 말합니다. 가당 지도자들과 더불어 운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운운하고 무엇을 운운했을까요? 기르앗 여람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운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기르앗 여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휘자들과 더불어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제사장과 네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이렇게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좋게 여기면은 우리는 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다 지도자들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이렇게 의논하며 살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바른 자세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모든 모인 그 대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전에 이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면은
먼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이스라엘에 남은 우리 형제는 누굴까요? 이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 백성들과 신하 관계이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 신하들을, 백성들을 형제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과 신하이기 전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피를 나눈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초원이 딸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이 초원에는, 이 목초지에는 하나님께 드릴 짐승들을 이렇게 방목해서 기르는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의 제사장들과 예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짐승들을 이렇게 방목해서 기르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소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개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개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울이었어요. 그 결과 사울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텐데 신접한 그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잘못했겠습니까? 이건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과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혼자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유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자 할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3절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왕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무당하게 물어보는 아주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궤에서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세상 1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브레셀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브레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 브레셀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과 아무리 좋게 보이고 좋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뿐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뽕나무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를 기습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윗은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갈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브레셀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당장 이렇게 브레셀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군사들 동원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상황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뛰어가야죠. 불 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지금 갈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묻기는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나갈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갈까요? 한 달 이따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금방 답은 안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이 성경 알고 있고 내가 목회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아는 것도 묻고 물으라고 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물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는 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막 범람하는 것처럼 요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궁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생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도 모든 것을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생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말씀도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깨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그 율법을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이렇게 동물 잡아서 지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 지성소와 성소에 그 칸막이 휘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함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에 와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을 다 하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신앙도 말씀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